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은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틀째 올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서요, 서울에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이고요,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으니까요, 나가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다른 지역에서도 비상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서부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요, 하루에 물컵으로 8잔 이상 정도를 마셔줘야 몸속에 쌓인 지저분한 노폐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출발하는 버스 정류장,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서 다 뭔가 그 공장의 쾌쾌한 향이 목에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나는데, 괜스레 또 미세먼지 비상조치라고 발령이 나서 기분 탓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목 보호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요. 가상화폐 가격이 드디어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요, 25%가량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 이후에 급등락했던 가상화폐 가격은요,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살아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다시 계속해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투자자들 사이의 불안감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수는 단기 투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사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요, 3만 원 이내로 제한이 되지만 선물과 경조사비 한도액이 오늘부터 조정이 됩니다. 자, 어떻게 조정이 되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요, 선물값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요, 농축수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가 50% 이상 들어가 있어야 10만 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대신에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경조사의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경우에는요, 10만 원 범위까지 가능하고, 10만 원 내에서 현금과 화환, 조화를 같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같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행령 개정이요,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지만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이 시행이 정말 정당하게, 공정하게 모두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혹은 모두에게 적용이 됐을 경우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이런 개정들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줄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조금 들어요. 뭐, 이런 개정안이나 어떤 법이 제정됐을 경우에는 항상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좀 올바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듯이 청렴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안녕!